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훌륭하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장소도 두 곳으로 압축됐다며 회담이 곧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속지도 않을 것이라며 라고 말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장소에 관해 후보지가 두 개 나라까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tting up a meeting. Things have changed very radically from a few months ago.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다섯 곳의 장소 후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선 장소와 관련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압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장소 선정을 위한 미국과 북한 간 조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긴박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스위스 제네바와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몽골의 울란바토르, 미국령 괌을 장소로 점치면서 이 가운데 최종 장소가 좁혀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24시간 동안 훌륭하고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Oh, I don't think he's playing. No, I don't think he's playing. And you know, it's never gone like this. It's never gone this far. 그러면서도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협상장을 떠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